중국어의 첫 소리. 성모편 연습하시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성모에 또 음모랑 또 합해져서 또 우리 성조를 또 연습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강에서 아주 가볍게 4개의 성조에 하고 경성을 살짝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어의 본격적인 연습, 성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복습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아 소리로 1성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1성은요? 아, 2성은요? 아, 3성은? 아, 4성은? 아. 예, 자,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많이 많이 연습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선생님, 이 성조의 기본 규칙대로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어에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삼성의 성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삼성. 그냥 이렇게 삼성의 변화는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인사말도 같이 배우면서 성조의 변화를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인사말일 것 같아요. 니하오. 안녕, 이라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하오가 다 제각기라는 거죠. 배우시지 않으면. 자, 이제 배우시면 이제 인사말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너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 혹은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하오. 이걸 그대로 읽으면 니, 하오, 삼성, 삼성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과 삼성의 음절이 합해졌을 때 이렇게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 니, 하오, 너, 안녕. 그래서 삼성하고 삼성 있을 때는 앞에 삼성이 앞에 삼성.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이렇게 올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선생님, 안녕이라는 인사하면 어떻게 하죠? 你好，你好。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 대 삼성이 아닌 성조들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라는 단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죠? 老师，老师。老 삼성이고요. 师 일성입니다. 老师 이렇게 선생님 안 하셨죠? 왜냐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일성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뒤에 삼성 이외의 성조가 맞으면 그냥 내려와 주는 소리까지만 하자. 즉 반삼성만 하자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목에서 힘드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老师 반삼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안부를 물을 때 你忙吗? 너 바빠? 이랬을 때, 바빠. 라는 인사말 어떻게 할까요? 很忙，很忙。 자, 很 삼성이고요. 바쁘다, 忙 이성입니다. 很忙 이렇게 하지 않고 목에서 힘드니까 很忙，很忙 반삼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성이 오는 경우 중에요. 안경이라는 단어 한번 해볼까요? 안경? 眼镜，眼镜。 선생님의 목을 봐도 제 목을 봐도 반삼성 내려주죠. 眼镜 내려와주는 반삼성만 하시면 되고요. 경성이 오는 경우에도 반삼성으로 하게 됩니다. 누나 혹은 언니라는 단어입니다. 姐姐，姐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의 성조 변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아니다,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단어 중에 뿌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 기본 성조는 사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很忙 바쁘다라고 했는데 안 바쁘다라고 표현하려면 선생님? 不忙，不忙。 그런데요. 이 뿌라는 단어는 다른 성조는 아니고요. 사성의 단어가 와주면 그때 이성으로 바뀌어져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맙습니다라는 중국어 인사말에 谢谢 谢谢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아이, 고맙긴 뭘, 뭐, 괜찮아, 천만에 이런 표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不谢，不谢。 谢라는 단어가 사성이에요. 不谢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不谢. 예를 들면, 不客气도 마찬가지죠. 客가 사성이니까, 不客气. 이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은 한일자. 우리 123이라고 할때이 한일자는 이라고 해서 일성이죠. 기본 성조는 일성이라서, 뭐, 예를 들자면, 제1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죠? 第一课 또는 뭐, 1월, 2월, 3월 달 이랬을 때 1월은요? 1月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성조가 안 변해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 같은 경우는 성조가 좀 변하는데요. 우선은 일성, 그리고 이성, 삼성이 와주면 이 한일자는
사성으로 바뀌는데 여러분들 쉽게 단어로 익히세요. 예를 들자면 일성이 오는 것보다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천이라는 단어는요? 이천 이천 자, 백은요? 아, 이성으로 가서 1년이요? 1년? 이년 이년 자, 백은요? 이백 이백 그런데 사성과 경성이 오면 또 바뀌어요. 이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성이 오는 경우에 뭐 전부, 뭐 모두라는 단어 중에 단어는 뭐 있죠? 이공 이공이라고 하고요. 경성이 오는 경우에 대표적인 단어로는 왜 한 명, 두 명 또는 한 개, 두 개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이거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일자의 성조 변화가 조금 어려워요. 규칙이. 근데 발음은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많이 듣고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성모 연습하거나 이럴 때 경성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경성이 약간씩 좀 변화가 되죠. 앞에 성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교재 지금 16페이지예요. 성조가 있고 경성에 관한 내용도 또 같이 나와져 있거든요. 자, 우선은 16페이지에 있는 단어에 예를 들면 일성의 단어 뒤에 경성이 와줬을 때 뭐 엄마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마 원래 마 하고 경성 오면 마 밑으로 살짝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성이 오는 경우에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도 참고해 주시고요. 할아버지 다른 단어 어떻게 하죠? 예예 원래 이성 예에서 살짝 가볍게 밑으로 살짝만 떨어주시면 되죠. 예예. 자, 근데 삼성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자면 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나이 나이. 자, 할머니 나이 삼성이고요. 아까 삼성 뒤에 경성 왜 반삼성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해주고 살짝 위로 올라와주면 돼요. 나이. 그래서 우리 제즈라는 표현도 같이 했었죠. 마지막 아빠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빠빠 사성 경성 빠빠. 그래서 경성은 가볍고 짧게 해준다라는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국어의 꽃 성조와 성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에 한해서도 지금 저희가 성조에 관한 내용들, 경성에 관한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듣고 따라해 주는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다음 편 또 발음에서는 또 뭐를 배우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지엔! 짜이지엔!